아이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독해 문제집을 찾고 있었는데 글이 길지 않고 글씨가 초등 저학년한테 적당한 것 같아요. 일일 독해는 핵심만 딱딱 짚어서 쓰는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책을 읽고 나서 질문을 해보면 훨씬 핵심 내용도 잘 파악하고 대답도 잘 하더라고요. 하루 15분이면 독해 끝낼 수 있어서 정말 이것만 하려고 해요. 부담 없는 독해 교재를 찾거나 한국사 처음 접한 아이들에게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잘 고른 독해 교재 하나 덕분에 기본기를 탄탄히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홈스쿨 하려는 엄마들에게 메가스터디 1일 독해 시리즈를 추천하고 싶어요.